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몸인 배에서 울림통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우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몸이 울림통이 되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울림이 되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노래로, 노래 곡조는 아니지만 몸이 울림통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은 언어나 문화권이 오히려 좀 저급한 경우에 과거의 그 원시 시대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원초적인 예술을 나타내는 것,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의 모든 심리 상태를 노래로서, 몸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노래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그 제목은, 이 좋은 노래, 은혜스러운 노래, 감동이 있는 노래는 건강의 묘약 노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노랫말 연구회에서 발표한 그러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하게도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은 그 가수들 중에서 주로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다. 이별의 노래, 또 죽음의 노래, 또 외로움의 노래. 뭐 이러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들의 가수들의 일생이 참 불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가사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떠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회 찬미가를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예, 그 가수도 현해탈을 건너오다가 그냥 배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어요. 이 죽음을 찬미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 산장의 여인 부른 가수도 그 가사 그대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도 똑같이 그러한 암에 걸려서 이제 회복은 됐지만은 요양하기 위해서 깊은 산 중에 산장을 지어놓고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그 가수 제가 뭐 가수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도 영시에 정확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입새를 취입하고 그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유명한 가수가 있죠. 근데 그 가수도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를 때쯤에 엄청나게 유행했죠. 그때 자기의 사랑했던 그 여인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데 메이퀸이었던 아주 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이 노래가 아주 크게 유행했는데 그날 그때 그 가을에 또 갑자기 요절을 했어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연구회에서 한번 왜 그렇게 가사대로 또그 내용대로 부르는 그 노래의 그 곡대로 그 감동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마치는가 해봤더니 사실은 그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2000 내지 3000 번을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연습하는 와중에서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노래를 만든
감독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이 작곡가가 엄청나게 다그친다고 해요. 감정을 내라고 그러고 그 가사대로 완전히 몰입을 해서 실제로 그 가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러한 그 몰입 과정이 무려 2,000번에서 3,000번이 되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잠재 의식 속에 유입이 되어서 마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론이 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랄프 그 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잠언서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노래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좋은 가사, 좋은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가수들은 또 그대로 된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만남이라는 그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 노처녀였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만남이 유행되고 나서 실제로 남편을 많이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노래하는 것, 무엇을 노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래, 건전한 노래, 또 우리의 건강의 묘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참으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해서도 우리 건강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노래를 우리가 좋은 노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또 건전한 가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직접 노래하는 것,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노래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괴테 대학에서 음악 교육과 교수들이 그 교회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23명과 여성 합창단, 거꾸로입니다. 여성 합창단이 23명, 남자가 9명,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노래하기 전하고 노래한 후에 그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호르몬 반응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곡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려주고 또 그것을 연주하게끔, 합창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연주 전의 침과 연주 후의 침의 그 호르몬 수치, 특히 면역 기능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IgA라고 하는 그 면역 그 단백질, 이것이 급속도로 올라갔다고 해요. 연주하고 난 후에 그 피에서.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올라가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수치는 비교적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과 또 직접 부른 사람의 차이가 또 크다고 그래요. 단순히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아주 미량의 수치만 면역 기능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노래를 하는 것, 좋은 노래를 하는 것,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노래를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묘약이 된다. 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노래한다는 것, 우리의 몸통이 바로 악기가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금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몸 자체가 악기가 되어서 좋은 노래를 할 때 면역 기능은 높아져서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되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낮아져서 우리가 웬만한 당뇨나 고혈압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노래의 결과다. 노래를 하는 자의 그러한 건강에 그러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래를 잘 하면은 이 심폐 기능이 또 좋아진다고 해요. 우리 성악과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10분에서 15분간을 노래를 하게 되면 이 심장과 그 혈액순환이 안정을 찾는다고 그래요. 숨을 깊이 들여섰다가 내쉬었다. 그런 와중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 마치 마라톤을 하는 사람과 유사할 정도의 그 운동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그 호흡법을 통하여 그러한 그 건강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호흡이 그 잦아지게 되면 내려갔다가 이 노래를 하는 중에 좀 흥분하고 하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한 도중에 그 폐 기능과 심장 기능이 아주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됐어. 그래서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보다도 훨씬 더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건전한 노래를 자주 부르게 되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왜 두통이 사라지는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뭐 발성법을 통해서 머리를 울리게 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머리가 울림통이 되다 보니까 그 머리를 울리는 그 이 보이스 그 목소리 자체가 뇌의 기능을 개선해서 기억력을 좋게 하고 또한 활력이 있는 에너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합창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고 또 자존감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예. 어린이 경우에는 또한 노래를 자주 하는 어린이가 학업 성취도가 높고 집중력도 좋다고 해요. 예.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나 표현력이 노래를 잘안 하는 아이들보다도 노래를 자주 하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언어 구사력, 또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비교적 높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래할 때 같이 노래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같은 그이 감동을 누리기 때문에 화해가 쉽게 된다고 그래요. 화해가. 그래서 한그 평화 단체에서 그 이스라엘 청년들과 아랍의 청년들을 홍해 바다 그 근처에서 같이 합창을 하도록 주선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합창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 막 돌을 던지고 싸우고 원수처럼 여겼던 아이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 전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때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군과 독일군이 말이야 참호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서로 멀찌감치 참호 속에 서로 이제 공격할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테너 가수 한 명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걸 듣고 있던 영국군이 감동을 해서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참호 속에서 나와가지고 서로가 악수하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낙튼 이렇게 하면서 그 잠시 동안 그 휴전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화가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노래라는 것은 원수도 화해하게 하는 그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노래는 합창 단원들의 그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노래를, 좋은 노래를 자주 하다가 보면은 우울증이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니까 그 베타 엔돌핀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것이
노래할 때 이렇게 쫙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코르티솔과 같은, 그리고 노아드레날린과 같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치유되는 길이 생겼다 이겁니다. 또한 노래를 즐겁게 자주 부르는 사람. 어제 제가 TV 봤는데 그 장수 노인 중에 특징이 말이에요. 노래를 이렇게 큰 소리에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보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예. 예. 이와만큼 이 노래할 때 장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웨덴의 그 연구소에서 12,000명의 그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 합창단에 속해서 노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장수한다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래는 건강과 치유의 효과가 어떠한 것보다도 좋은 묘약이다. 그래서 건강의 묘약, 뭐 사랑의 묘약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건강의 묘약인 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좀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좋은 노래를 많이 하세요. 특히 찬송하는 그 노래라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국에 가면은 이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2편 또 148편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찬양은 우리가 어떠한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만 가장 능력 있는 이 찬송은 바로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예.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소곧 뿌리 있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으로 찬양하는 이러한 그 찬양, 내 몸이 몸통이 바로 악기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황소,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내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이 유다 이 나라 때에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려 그냥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맨 먼저 군대가 나가기 전에 찬양대를 좋은 에보롯을 입혀서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게끔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할 때에, 찬송을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노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는데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만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성물 자체 그 언약궤를 메고 그들 또 같이 나갔지만은 그 언약궤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참으로 그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세속적으로. 그리고 제사상에 제사를 올린 그러한 그 짐승들을 고기를 갖다가 착복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방에 있는 군대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4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나서 계속 참으로 패퇴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사를 일으키리라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찌했냐 이거예요. 그 결과는 처참하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군사들도 전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피조물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고 사방에서 적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참으로 핍박하고 또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때이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와 그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 두 아들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전사를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불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는 또한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참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 저주의 역사, 그 엄청난 그 이가봇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그러한 그 처참한 역사는 대조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은혜스럽게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이가봇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면은 그야말로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망한 것처럼 망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 쉐키나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가면 찬양도 사라집니다. 노래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수금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음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한 여호사밧의 찬양대의 그 노래와 그 내용이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말해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그러면서 노래한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서 상쾌하다는 그 히브리 원어는 르와흐, 안도하다, 긴장이 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놓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합창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서 참으로 안도하는 마음, 평화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억압이 풀리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러드리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 사업이 안될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회방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상쾌하게 나았다. 상쾌하게 나았다.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상쾌하게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얼마나 많이 생겨 있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어요. 또한 불면증이 생깁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금방 깨는 겁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긴장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찬송가를 펴놓고 감사의 노래를 많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끔 성령의 감동이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베타 엔돌핀이 쫙 분비가 돼요. 또한 행복 호르몬이 우리의 뇌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 세로토닌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자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 연합군 안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포위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더라.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정말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적들이 패퇴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연합하는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보다 앞장서서 적을 패퇴시킨다는 놀라운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이 영혼이라는 거, 영체라는 것은 죽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것이 마귀의 운명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메스터피스, 걸작물인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들에게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결박을 하는 거예요. 코를 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법칙 속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아니해야 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장사 지내만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근데 승천하실 때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속죄제물의 피예요, 피.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버린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해서 속임을 수를 써가지고 죄를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죽지 않아. 이 모든 게 그래요. 이거 뭐 조금 이렇게 해도 저분도 하고 이분도 하고 뭐 남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무슨 큰일이 나겠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하도록 만들지만 그 범죄하는 순간에 코를 확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변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말씀도 듣고 뭐예요?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그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자동적인 것입니다.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병 고침 따로, 뭐, 저,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뭐, 치유 집회를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그 집회를 보면은, 말씀은 별로 안 전하고 그냥 병만 고치네, 병. 이게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병은 일부러 고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강림하고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마귀가 물러가게끔 되었어요. 사울에게 붙었던 마귀가 떠난 거예요. 악신이 떠났다 이거예요. 예?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상쾌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 나은 것은 악령이 떠나가니까 그 마음과 심령이 시원해지고 정신질환에서 강박증과 피해망상증과 우울증과 이 사울이 알았던 그러한 질병에서 놓여놨어요. 그 원인은 뭐냐? 범죄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그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참으로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뭐 하셨더라? 고치셨더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말씀만 전하고 그런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치유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치유는 아주 놀라운 그 영향력,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병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기 전에 모두가 병들게 돼 있어요. 늙어서 죽는 것도 다 병입니다, 여러분. 노인 질환. 이거 다 병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죽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전인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슨 치유만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이 다 고침받는 전인 치유의 역사, 그것을 이 박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38년 된 베세스다 병자 요한복음 7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다 이겁니다. 전신. 이 전신이라는 말은 healing the whole man, whole on anthropon hygies. 이것은 바로 사람의 전인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고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태평성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금을 주러 왔다 이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기는 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모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역사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권속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일수록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바다에 그 얼음에 말이야,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가라앉게 되었을 때, 그 위급한 순간에 밴드 악대의 지휘자인 와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 악장이 악단 단원들을 모아서 그 연주를 했잖아요.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중우돌 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려고 바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임재함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바로 찬송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전쟁의 불길이 사라지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